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정선거 진영표라는 그런 이미지가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진영에는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박창구, 임동호 후보들이 포함이 됩니다. 며칠 전 일체 언급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소간의 변화를 보인 중동 라인에 서 있는 후보가 유력 후보인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들의 신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1957년생으로 64세입니다. 안상수 후보는 1946년생으로 75세입니다. 장기표 후보는 1945년생으로 75세입니다. 박찬주 후보는 1958년생으로 62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1953년생으로 67세입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냐는 것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나 의문의 대상이나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불법 부정선거가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혹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계학이나 경제학 등으로 조금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른바 차이, 각 후보의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4.15 총선 직후부터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상은 각 후보의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통계학에 따르면 2에서 3%를 넘지 않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남의 지역구를 가진 운 좋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통계청장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한 논문을 발표해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것이 저렇게 곡학 아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정말 양심불량의 못을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국회의원은 크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태경이나 이준석처럼 떠들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훗날 디지털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선거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큰 실책을 범했는가라는 부분들에 그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 재검표를 통해서도 여러 점검우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없다는 그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선 도저히 그런 입장을 취해서 안 되는 그런 취할 수 없는 인물들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희숙 의원은 1970년생입니다. 51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명백한 통계적 변칙 단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입을 싹 다 씻고 있느냐 이야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 경제학은 계량 훈련, 수량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윤희숙 의원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연배가 더 많은 저 같은 경우도 훨씬 15년 전 정도 윤희숙 의원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보다 15년 정도 전에 학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보자마자 아 이거는 뭔가 개입이 됐구나 뭔가 개입이 된 게 아니고 확실하구나 이렇게 본 거죠. 다음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1958년생입니다. 63세입니다.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면 경제학은 최근에 상당히 계량을 중시하는 수량을 중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보고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태경은 1968년생으로 53세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하태경에 대해서는 별날이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준석과 함께 가장 악질적인 언행으로 부정선거의 진실 파헤치기를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악질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일종의 공모나 아니면은 또 서로가 협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악질적인 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과 그의 은행은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마치 정규재와 조갑재와 그리고 카이스트 이병태의 은행과 함께 그들 또한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한 시점에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자들이다. 이렇게 아마 역사는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입니다. 1956년생 64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정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양이나 계량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여길 수 있는 것이 이번에 4.15 총선의 그런 분포도입니다.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한 10% 가 있고 마이너스 왼쪽으로 10% 가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1964년생으로 57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런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평범한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별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겠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보통 시민들보다도 변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부정돼야 될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상은 역시 윤석열과 최재형입니다. 윤석열 씨는 1960년생으로 61세입니다. 최재형은 1956년생으로 64세입니다. 윤석열은 일명 윤공정으로 통합니다. 공정 가운데 어떤 이 공정한 선거죠. 공정한 선거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씨는 판사를 일했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주의자입니다. 법조계 출신인 윤석열과 최재형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기이하고 이상하고 괴상한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원하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나 그렇게 경제학 박사나 정치학 박사를 받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일체 응답하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처럼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결국은 저는 생각할 때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사적인 인물이 자기 이익 때문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라 일을 하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서도 공적인 이슈나 근본 그런 이슈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넘어서서 용서할 수 없는 종류의 만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입을 다문다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사자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몇몇 대선 후보들이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간을 볼 것이 따로 있지 지금까지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사람들의 상황 판단 능력이나 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의 페북을 보다가 리세라님이 이렇게 울분을 토로한 것을 봤습니다. 산더미같이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보고도 어쩜
이렇게들 양심들이 없는 건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둥, 다음번 선거는 부정선거 없이 잘 하자는 둥 헛소리들만 해대는 것이 국민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건지 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인큰이 집합이고 국민의 참정권이 탈취당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선거 조작자랑 한패거나 아니면 선거 조작의 수혜자들이라 그런 황당한 말을 짓거려댈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 직후에는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도 헛소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고 가장 자격조차 있을까 없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력 후보들이 꾹 다물고 있는 입을 보면은 그들은 기회주의자이고 그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